특히 네. 콜리플라워는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52%나 더 적어지고 네. 브로콜리는 45%까지 감소되고 있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저희 이동화TV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감동비뇨기과 강남점의 임지석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원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비뇨기학과 진료만 20년 차시고 예. 또 12,000건의 관련된 수술을 하신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 다섯 가지 말씀이셨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번에는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좋은 음식. 네. 어떤 게 있을까? 물론 이제 전립선 네. 비대증이나 네. 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네. 그동안 연구 검증된 거 아, 예.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검증된 거 세 가지. 예. 네.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전립선 알려드리는 네. 거는 네.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남성이라면 여기 계신 분 누구라든지 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되겠어요. 예방을 위해서 모든 남성들이 먹으면 좋은 거. 네, 맞습니다. 자,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예, 네, 예. 뭐 좋은 거죠. 네. 토마토에 그 라이코펜 성분이 있는데 네, 네. 이 라이코펜 성분이 전립선암 등 전립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여러 네. 연구에서 입증되어 있죠. 네. 미국에서 최근 6년간 이루어진 임상 연구에 의하면 토마토 소스를 한 달에 뭐 1회 이상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드시는 분들이 네. 향후 전립선암 발생률이 네. 20% 감소됐다고 보고 확실하게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암에서는 네. 효과가 있고 네. 또 비대증에서도 전립선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그래요? 예, 호주 퀸즐랜드 네. 랜드 대학 연구팀이 네. 전립선 환자,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네. 한 그룹에서는 라이코펜이 함유된 알약을 투여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위약을 드린 거죠. 네, 그래서 네. 나중에 결과 봤더니 네. 이 라이코펜 투여한 그룹에서는 네. 야뇨, 야간뇨라고 그러죠. 네. 밤에 소변을 자꾸 네네, 떼서 보시는 게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방광 기능이 형성돼서 네. 오줌의 속도라든지 증가됐던 보고가 많이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일주일에 두 개 네. 이상은 꼭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거를 라이코펜 성분으로 맞습니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자, 이게 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세요. 네. 환자분들이 오시면 아 그럼 라이코펜만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말씀드리면 네,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암의학회에서 네. 라이코펜 그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보다 네. 토마토를 먹거나 토마토 가공식품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네, 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동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라이코펜만 먹인 경우는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토마토를 먹인 경우는 네.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6% 낮은 걸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립선에 좋은 거는 그 토마토의 라이코펜뿐 아니라 네. 토마토의 자체를 함유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칼, 여러 가지 황산화 비타민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립선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네. 토마토를 직접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음식이 궁금한데요. 두 번째 네. 음식은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이에요? 예, 버섯 뭐 많이 네. 드시죠. 실제로 네. 일본 연구에 의하면 네. 남성 3만 6천 명을 이제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버섯 섭취하고 전립선암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네.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거의 안 먹는 그룹하고 네.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사람들과 비교했더니 네.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신 분들 전립선 발병률이 8%로 위험이 낮아졌고, 낮아졌고. 예, 또 3, 4회 이상 드신 분들은 네. 17%나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확실하게 좋아진 거네요. 예,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네. 18g 이상 이렇게
네. 드신 분들의 경우는 네. 네. 암 위험률이 발생 위험이 45% 낮았다. 오, 많이 낮아졌네요. 그 반 이상 네. 거의 가까이 감소되는 거 네.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네. 네. 버섯에는 아주 좋은 비타민과 영양소, 네. 황산화 성분이 아주 많은 겁니다. 특히 버섯 자체에는 네. 에리고티오네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우리 몸에서는 안 만들어져요. 버섯이라든 그런 균사 네. 균류라든지 네. 마이코박테리아 같은 물질이 생합성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황산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겠죠. 정말 도움이 되네요. 특히 네. 뭐 아시다시피 버섯, 표고버섯, 신표고버섯이라든지 네. 뭐 네. 느타리버섯, 네. 우리 좋아하는 거죠. 잎새버섯 이런 것들은 황산화 성분이 에르고티오넨이 아주 많은 걸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 지금 버섯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흰표고버섯, 네. 네, 맞습니다. 느타리버섯, 맞습니다. 그다음에 잎새버섯. 예. 이게 또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버섯은 많이 드셔야 되죠. 네. 아까 18g 정도면 되게 네. 간장 종지 한 그락 고기 정도. 예, 25g 정도 되니까. 네. 아주 많은 양은 아니네요. 그렇죠. 매일 네. 꾸준하게 드셔면 네. 암 발생률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45%는 감소됩니다. 야, 전립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오늘 꼭 드셔야 되겠네요. 오늘 꼭 보셔야 되고요. 예, 꼭 보셔야 되고.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네. 토마토 버섯 나왔고. 네. 세 번째가 뭘까요? 이제 세 번째가 연구된 게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아,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음식이죠. 브로콜리 자체가 전립선 암 네. 꾸준하게 드시면 전립선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연구, 식품 연구소에 의하면 네. 전립선 암이 있는 남성을 그냥 두루 날렸습니다. 하나는 네. 1년 동안 매주 브로콜리, 뭐 콩 단백질, 뭐 완두콩 네. 먹게 했고요. 그 결과 브로콜리를 섭취한 남성의 경우 네. 사실 전립선 암은 유전자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립선 암과 싸우는 유전자를 향상시킨 거예요. 암을 자꾸 도와주는 유전자는 억제하는 성분이 발견된 거죠.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입니다. 아, 설포라판. 예. 또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네. 연구하면 네.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네. 전립선 암의 위험도는 많이 떨어뜨린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네. 콜리플라워는 전립선 암 발병 위험이 52%나 더 적어지고 네. 브로콜리는 45%까지 감소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토마토하고 버섯 또 이런 콜리플라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샐러드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최고죠. 네, 열심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사실 음식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운동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아, 운동. 운동만 해도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연구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으면 영국에서는 네. 신체 활동 수준하고 네. 전립선 암 유병률을 이렇게 비교 결과를 많이 발표했거든요. 네, 네. 뭐 자주 걷거나 잔디 뭐 손질한다든 가벼운 운동만 해도 네. 전립선 암 위험이 줄어들고 되어 있고요. 전립선 암이 생겼더라도 네네. 운동을 뭐 하면 암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미국 하버드 연구인데 네. 2,700명 전립선 암 환자 추후 검사를 하셨는데 네. 암 진단 후에도 네. 뭐 고강도, 중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한 그룹에 비해서 네. 주 1시간 미만으로 하신 분에 비해서 전립선을 그냥 사망을 네. 61%나 감소됐다. 더구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를 연구에 의하면 네.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하루에 30분만 거셔도 발기부전에 빠질 위험이 41% 낮아진다. 걷는 것만 해도요? 그렇죠. 하루에 30분? 예. 야, 이건 뭐 우리 중년 남성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걷는 운동도 중요한데 맞습니다.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서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네. 그 운동이 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 케겔 운동. 예. 예, 예. 이게 사실 1950년대 미국에서 네. 산부인과 의사가 만든 운동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네. 할 수 있어요. 네. 밖에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간단합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실 때 네. 끊는 느낌의 운동을 하시면 돼요. 소변을 중간에 멈추려고 하는 그렇죠. 그 힘. 그 힘. 그것만 느끼시면 돼요. 앉아서 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힘을 꽉 주는 거죠. 네, 5초를 주는 겁니다. 네. 소변을 내려가는데 잠깐 끊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 번 하는 게 한 세트입니다. 세 번. 이렇게 하시면 밤에 야뇨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소변 보는 근육이 강화되기 때문에 소변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면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밖에 그럼, 나가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 한 세트가 세 번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 몇 세트 정도 하는 게 좋아요? 뭐, 처음부터는 네.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고 한 세트씩 이제 한 달 넘어서는 네. 뭐 이 두 세트 세 세트씩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조금 시험되네요. 예. 아, 너무 간단하면서도 좋은 운동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전립선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음식 또 네. 운동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또 실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또 찾아뵙고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